할로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와이에서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2020년 하와이 한정판 그 스타벅스 굿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또 2020년 이전에 나왔던 하와이 한정판 스타벅스 리미티드 에디션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 스타벅스에서는 이런 컵도 팔았어요. 이런 꽃. 자, 히비스커스, 요 꽃들을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상품들이 거의 단종이 됐어요. 이렇게. 스타벅스 로고도 아주 그냥 이때는 작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타벅스 로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와이, 이런 식으로 예전에 나왔고요. 당시에는 뭐, 요렇게 이제 콜드컵도 나왔는데, 요 투명 플라스틱 톡에, 저기, 플라스틱 그 병에 파도 또 그리고 이제 하와이 로고 또 녹색 그 이렇게 마크가 있었죠. 예전에는 그 다음에는 당시에는 요거 이제 스타벅스 요거 이제 작은 사이즈 보시면은 아주 심플해요. 그냥 그 하와이 지도 하와이 섬 지도에 스타벅스에서 요렇게도 이렇게 나왔던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화려해지려고 그래요. 자, 뭐 세이브 아이스도 있고 파인애플도 있고 로고랑 하와이 이렇게 나왔던 게 있고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는 조금 이제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와이 글자체도 이렇게 있고 이제 스타벅스 이런.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요렇게 이런 하와이 물결 요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글자가 이제 크게 나오면서 요렇게 이제 하와이 크게 이제 나 하와이야 하는 강조하는 이런 이제 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요 제품이 이제 상당히 이쁘죠. 스텐으로 이제 나오면서 이때부터 이제 상당히 이제 고급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추적하는데 한 2016년, 17년 그때 제품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나온 머그컵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노란색 하와이 글자 이렇게 보이시죠? 나뭇잎에.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요 제품이 단종이 됐는데 일부 어느 매장에서는 요 제품도 이제 팔고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하와이 이렇게 무지개랑 구름 정도 그리고 와이키키 이렇게 보이는 이런 제품도 있었고 이제 시티컵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이제 하와이가 있으면 이제 와이키키가 항상 있어요. 하와이는 하와이 스타벅스에는 이렇게 이제 와이키키 이 제품은 이렇게 안에 이제 연두색 이렇게 있었고 옛날 이제 구버전은 이렇고 지금은 이제 그이 다음은 런닝되는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보여드릴 것은 하와이 현지에서 러닝되는 판매되는 스타벅스 굿즈를 소개를 드릴게요. 2019년, 그러니까 2020년 새로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와이 콜렉션은 이런 노란 태그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굿즈는 퍼플, 보라색으로 이렇게 하와이 컬렉션이라고 새롭게 이제 리뉴얼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도 노란색 태그가 있는 하와이 구스 일부 매장에서 팔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는 건 이제 여러분 보여드리면은 요건 뭐 가장 롱런 모델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이 제품 아직도 팔고 있고 단종단다는 얘기가 뭐 이렇게 저도 얼핏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또 하와이를 상징하는 스타벅스 최고의 이제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나왔죠. 스탠으로 대해서 하와이 이미지가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나옵니다. 뭐 서핑 보드, 뭐 화산, 뭐 혹등고래, 파라솔, 뭐 아주 우쿨렐레, 뭐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서 정말로 스타벅스가 커피 말고 이제 굿즈로 넘푸드를 이제 제대로 이제 그 하와이를 이제 공략을 하고요. 요런 이제 오너먼트까지 나와요. 귀엽죠? 요런 오너먼트도 되고 또 에스프레소 컵이라고도 하죠. 요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머그컵 그 전면에 이렇게 하와이 로고나 하와이의 아이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알로하서부터 다 있고 정말 하와이스럽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나오면서 아마 2018년에 이게 나왔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똑같이 요렇게 나온 제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여기서 가장 레어한 스타벅스 굿즈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요 제품이에요. 요거 한번 잘 잡아주세요. 마우이라고 써 있죠. 이 제품은 여러분들 마우이를 꼭 가야지만 이 마우이 머그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우이에서 만나는 뭐 어떤 대표 스팟들이 다 나오죠. 뭐 할레아칼라, 뭐 이아오밸리, 뭐 이런 몰로키니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하나로드 뭐라서 요거는 정말 마우이를 가지 않고는 마우이 스타벅스를 가지 않고는 못 구하는 이런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하와이 그 시티컵 머그컵은 하와이가 있으면 와이키키 이렇게 이제 쌍으로 나와요. 요거는 이제 빨간색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하와이 이렇게 해서 시티컵은 이렇게 두 가지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미난 거는 이런 이제 카드 홀더도 이제 나와요. 이번에는 니 유저블 컵입니다. 요거는 이제 하와이 스타벅스에서 일반 그냥 하와이 굿즈는 아니에요. 그래서 500ml 정도 되는데 요거는 좀 작아요. 그래서 요건 500ml 정도 되고 이런 게 있고 이제 그 하와이 리미티드 니 유저블 컵은 일반이 6개면 이건 조금 큰 사이즈 한 700ml 정도 돼 갖고 한 5개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요런 게 좀 인기가 있죠. 니 유저블 컵. 이렇게 정말 하와이틱하게 리유저블 컵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즐겁게 이렇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은 제가 어떤 그 판매 목적이 아니라 하와이 덕후 마할로의 어떤 그 하와이 사랑이 담긴 스타벅스 굿즈 소개였습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그 하와이 굿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요 부분, 요 보라색 요 부분은 앞전에 제가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요거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한테 참여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하와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